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거는 대한민국 현재 종합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킬 랭킹 1위와 2위 대한민국 선수들이 전부 다 깨찬 상황이고요. 대단해요. 아까 5. 네. 네, 현재 킬 평균은 11.2 기록하고 있고요. 생존 시간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아쿠아5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해준 역할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팀의 살림꾼, 어떤 엄마같이 보살피는 역할을 해줬어요. 예, 1등과 2등이에요. 킬 평균. 여기서 2등, 2등이죠, 데미지. 피오는 1등, 1등이고요. 생존 시간 4등이네요. 네, 로키 2등이에요, 생존 시간. 예, 살림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로키는 살아남아요. 맞습니다. 훨씬 더 가는 길은 좋은 판단이 될 수 있고요. 자, 피오 산적 있어요, 산적! 산정! 이노믹스! 매복이거든요! 자, 침착해야 돼요. 자, 이거 있어! 이노믹스 아직 커킹 안 됐습니다! 자, 로키까지 넣었습니다. 태국이에요! 하필 태국인가요? 네! 자, 덕만 선수까지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엔 아쿠아파이브 선수 혼자 해야 될 것 같아요. 못 살립니다, 여기. 네. 자, 그렇죠? 저 위치는 바꿔주고 두 명 들어가는 찰나에 내주는 거 좋은 판단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빠져야 됩니다. 지금 피오와 아쿠아5는 좀 힘든 싸움하고 있습니다. 발견, 발견 들어가고 있거든요. 러시아 선수 바로 있을 거고요. 러시아 있어요, 러시아 있어요. 자, 뒤쪽에는 미국. 이거 아쿠아5와 피오. 미국이에요. 절체절명의 상황. 자, 조금 더 힘을 피오! 하나, 아쿠아5도 왔어요. 자, 피오, 아쿠아5 잡혔어요. 어쩔 수 없어요. 힘을 내줘야 됩니다. 혼자 해야 돼요, 혼자 해야 돼요. 지금 혼자 풀어내야 돼요. 소리탄단으로 세냐. 자, 캔바 세븐. 캔바 세븐 선수 이번 대회에서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네, 우바. 자, 러시아가 지금 자 저돌 쪽으로 갑니다. 피어 네. 삼배율. 이거 두투하다가 자 자락 소리. 하나. 캔바. 이거 살리나요? 포기하나요? 자 활로야 다시 한번 좀 열렸습니다. 네. 제발 빠졌습니다. 피오. 와 중심 좀 어떠한데요? 여기. 마시멜로. 피오 브라질이 같이 쏴주기 때문에 자 맹금류의 눈으로 한번 보면서 피오 주위에 적이 없어졌어요. 피오 슈퍼 플레이. 여기서 한 번 더 버티면서 베트남과 캐나다의 교전 이제 노리는 플레이. 길 하나 하나 잡는 거. 그리고 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위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죠. 베트남과 캐나다의 이 대치 상황 이용하고 지금 피오 선수에게 아직 수류탄이 4개나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작입니다. 저 베트남과 캐나다가 좀 서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저지대죠. 베트남 너무 위험하죠. 네. 캐나다 그리고 베트남. 킬포인트 먹으려고 드라세. 집중하고 있어요! 자, 위로 던져서 떨어지면 와 걸려요! 자 이제 못 갑니다. 네. 그리고 피오도 지금 위치를 벗어나서 네. 자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그렇습니다. 자리자리를 좀 활용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그냥 단순한 순위 방어가 아니에요. 피오는 끝까지 킬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피오 혼자 남아서 탑3 안에까지 들었습니다. 네. 엄청난 활동 반경을 보여주면서 피오가 먹잇감을 노리고 있어요. 네. 피오 먹잇감! 피오. 자 여기 바다가 그냥 바로 독수리 발톱에 찍힐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여기 드라셀, 바실 선수까지 서로 지금 베트남과 캐나다가 좀 대치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기장은 자 한 번 더 위쪽 캐나다 위쪽으로 역회전할 수 있는 반경이 있을런지 피오 선수에게 미라도가 있긴 한데 약간 위험해요. 그렇죠. 네. 피오 선수는 그냥 베트남을 잠궈버리고 캐나다와 함께 싸모을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베트남만 끊어낸다면 2위까지 갖고 있으니까 추가 그렇죠.
자, 비어가나요? 비어!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독보적인 샷! 그렇죠. 이 얼마나 현명한 플레이입니까? 보헤메 쏘고, 보헤메 쏘고! 네. 그렇죠. 2등까지 하면서 킬포인트를 어느 정도 먹는다면 혼자 남았을 때 최대한의 이득을 발휘할 수 있겠죠? 시간 끌면 베트남 네. 시간 끌면 못 들어와요. 먼저 차량을 활용해서 자리를 한번 바꿔줬던 베트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동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자, 피오. 피오 버티면서 지금 캐나다와 함께 합작으로 베트남을 무너뜨리는 플레이, 이 플레이가 필요해요. 네, 자, 피오가 이쪽에서 침착하게, 침착하게. 피오, 피오. 하나, 하나, 피오. 기절. 자, 주머니에 있었던 네 개 선택합니다. 하나, 하나 갑니다. 먼저. 하나. 아! 좀 잘 봐요. 어, 다시 한번 쳤어요. 베트남이 이판 기대했죠. 이거 오늘 이러면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죠. 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제는 진수리고 지금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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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확장해, 확장해, 확장해. 이제의 진수. 자, 4점에 2위까지 가자. 가고 있어요. 가고 네. 있어요. 야, 독수리 같은 플레이. 그렇죠. 예, 지금 빠지기 시작하고 있으면 다른 플레이. 지금 활동 반경 많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누가 비율을 잡습니까? 날개질 퍼덕퍼덕거리면서 지금 역회전 한 거 보세요, 지금. 4대 1대1인데 지금 사파 선수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그쪽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피오 선수가 지금 포지션을 너무나도 광활하게 이동했기 때문에 캐나다 입장에선 잘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날개 펴주는 캐나다. 사파오는 아웃서클이에요. 그렇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 피오 여기서 집착하게 대응하면 1위까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역회전에서 들어갔죠. 네. 역회선에서 원 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멜루케가 각 걸리는데 이게 독이 될 수 있죠. 이거 독이 될 수 있어요. 멜루케. 이거 피오가 한 번 해준다면 피오. 피오. PKL에서 네. 3레 헬멧은 람부탄 선수를 잡은 적 있죠. 네. 미칠 듯한 피지컬로 한번. 자, 무디 무디 하나 더 오는데요. 무디까지 와요. 어디 있는지 모르죠. 네. 예, 모르면 모르면 무디 모르면 맞아야죠. 자, 모르면 자 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류탄도 남아 있잖아요. 네. 자, 한번 자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아웃서클입니다. 못 들어오고 있어요. 저 위에 사파오가 2위까지 올라갑니다. 자, 피오 타임. 자, 피오 타임. 독수리 타임. 독수리. 과연 몇 킬까지 거두고 네. 피오 선수가 네.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숨죽이고 한번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있는지 안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가방 벗었죠. 가방 벗었어요. 하지만 네. 수류탄 한두 개 정도는 챙겼을 겁니다. 피오. 지금 무디.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여러 방향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류탄. 지금 잡았어요. 수류탄. 수류탄 하나 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 던지고 다시 가서 줍나요? 와. 자, 수색대가 있어요. 무디 네. 선수가 돌아줍니다. 지금 무디? 근데 자. 이런 상황에서 PKL에서 한번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안전하게 풀고 있는 카나다. 하나만 끊어내면 돼요. 각계급 하면 돼요. 자, 글쎄요. 맹금윤의 눈으로 반전 지금! 기어! 지키지만 피오가 더 잘했어요. 잘했어요. 혼자서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서 혼자서 와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수류탄 미리 던지면서 예. 이 정도에 있겠지. 자, 자 들어와야 되니까요. 들어와야 되니까요. 자, 독수리의 눈은 독수리의 눈은 피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자, 뒤에서는 그리고 아까 빠져봤던 루키와 피오. 니가 괴물이면 나는 그렇지. 더 상이 원해 왕독수리. 네. 어, 살리나요 이거? 하지만 수류탄 하나 더. 네, 레깃스리 확정됐고요. 자, 하나 끊어 조금만 더. 자, 수정에서 던진 거죠. 착해야 돼요. 자, 마무리가 다 안 됐습니다. 마무리. 피오. 피오. 오늘 미쳤습니다. 경기력. 경기력 엄청나. 피오도 왔어요. 잠깐 쉬어갈 수 있죠. 잠깐 쉬어갈 수 있어요. 잠시 쉬는 시간. 네. 예, 휴식 시간. 너무 과열됐어요 피오. 자, 지금 머리가 좀 돼요. 그래요. 하나 끊어냅니까? 야! 이거 빨리 와! 자, 평온한 자, 아니, 일본이! 일본이 밖으로 아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파이가 났어요! 아프다! 유상호가! 샷이 굉장히 아프죠? 네. 그렇죠! 자, 밖에 나와있는 매드구팔 선수의 위치까지 파악이 됐고요. 자, 네. 장거리 사격에서 특기를 갖고 있는 한국팀 선수들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세 네. 남았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본 선수들 계속 견제해주는 플레이가 중요하고요. 이노닉스 지금 계속 눈 마주치면서 킬로그 올리고 지금 장구 쓰고 있어요. 명구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우마 잘했습니다. 우마 피오, 피오. 이쪽은 피오. 러시아의 한과 파이브. 네. 독수리 눈에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물처럼 움직이면서 아쿠아파이브 너무나도 화력 이동이 좋죠? 자, 네. 지금 독일이 크게 우회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까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자, 지금은 좀 더 침착하게
모든 구역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팔 앞에 일본 선수도 있고요. 자, 헤딩하면서 한 번 더 기다리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됐어요. 이거 보세요. 일본 호전적이지 않습니다. 네, 나오지도 않아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오면은 한국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노리스 잘 써주는데요. 이노리스 맞았어요. 자, 이노리스 발작 소리, 총 소리 다 해서 예, 독샷. 지금 점프하는 궤적을 네. 바로 맞춰주는 이 정확도 뭡니까? 상대 팀의 에이스 크리스 잘라주고도 너무 중요한 플레이였어요. 지금 눈이 몇 개인가요? 이그라이 바로 나옵니다. 네. 자, 양쪽으로 일본 팀들은 집안에 지금 피어. 독샷. 지금 1, 2경기 합쳐서 쿠키. 피어나고 있어요. 진짜. 아직 경기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그라이. 네. 오도게. 뒤에 놓쳤어요. 자. 로키가 확인해야 됩니다. 로키가 여기서 로키가 한번 귀심하면 로키예요. 로키 슈퍼플레이에 내가 아쿠아 파이바 로키 박정영이 한번 해줍니까? 캔노닉스 있습니다. 네. 뒤 동료들 믿고 한번 해봐야 돼요. 네. 로키가 밖에 나가 있다는 거 생존의 로키입니다. 그렇습니다. 로키는 생존 왕이에요. 뒤쪽에서 단단히 봐주고 있고요. 자 지금 브렉스코의 수류탄 한 방 이거 위험하거든요. 자 브렉스코 자 수류탄 앞 지붕 좋아요. 자 로키 슈퍼플레이 생존의 로키 네 기어가는 로키 보고 한국 최고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로키 선수가 한번 그렇죠. 로키가 길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로키 로키가 길을 네. 만들어주고 있어요. 승리 선방단 맞았는데요. 자 로키 자 데뷔세요. 자 한 명 남았습니다. 자 나눠줘야죠. 5급반의 역할 그렇죠. 정리하고 6배율 3배율 미니 일사 먹어라. 좋아요. 하나 나눠주고 밀어주고 네. 계속 PO까지 합류합니다. 미니 일산인 PO가 예, 가져가고 여기서 이제 PO 선수예요. 이 두 명만 그렇죠. 예, 일라팬맨 너무 정다워요. 아나바다 같아요. 하나하나 네, 가져가면서 내민이 어디 갔어? PO 네. PO는 아, 여기 프라이팬까지 있어요. 네. 고마워. 이거 내가 가져갈게. 그렇죠. 네. 밀어줬어 고마워. 네. 아껴 쓰고 예, 나눠 그렇죠. 쓰고 미니는 쓰고, 내가 쏠게. 다시 쓰고 이번에 킬 해줄게. 우리 함께 나눠가죠. 그렇죠.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거죠. 정말 네. 같이 맞춰나가죠. 네, 바로 가죠. 그렇죠. 네. 오! 뛰어! 중공! 잡았네요! 샷각! 서로 좀 봐줘야 돼요! 뛰어! 자, 어려운 건 맞습니다. 아쿠아 파이브. 하지만 세 명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파이브 선수가 지금 여기서 살로스 걸렸죠. 네, 정말 선수가 여기서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자, 이 타이밍에 지금 물렸습니다. 자, 12월이 또 보고 있어요. 이노익스 조심해야 돼요. 안 갔어요. 멈추면 안 돼요. 네.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노리고 자, 헤드 조심해야 돼요.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수류탄 들었어요. 숨 막힙니다. 자, 하나라도. 3대요. 3대요. 이거 지금 노리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이노익스 킹노니스에게 한번 기대를 해 봐야 되는데요. 킹노니스 잠깐만요. 좋습니다. 역시 밀리터리 베이스 자기장은 너무 어려운 건가요? 네. 네. 지금 자 이거 성향 중점으로 가네. 자 이거 오 이노릭스 위치도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공격적으로 좀 가는데요. 네, 지금 브라질 정리 됐거든요. 서버 쪽으로 지금 수류탄 하나. 타프이. 너무 아쉬운데요. 80% 잡았어요. 이노릭스. 이노릭스 정말 수류탄 명품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지 못하게 좀 하나 더 지원. 저 자기장 지금 아래쪽으로 쏠렸거든요. 자 충분히 회전하면서 본인들의 포메이션 축구 네. 포메이션처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기장입니다. 네. 빠르게 포기하죠. 오른쪽 나가주네. 수류탄. 자 멀리 멀리. 소리 들렸죠. 앞에. 자 봤어요. 샷. 독샷. 자 데미지 입혔고요. 네. 먼저 있었어. 수류탄 뛰어. 스카 삼베일로. 아 수류탄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나머지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 네. 자 차이웨이 끊었고요. 하나 피오. 자 한국 선수들 집중해서. 네. 집중해서 천천히 뚫어내세요. 자, 세이브잖아요. 피움 살려요. 자기장 들여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독수리 날개 붙이나요? 네. 날
날개가 찢어진다면 내가 대신 날개가 되어줄게. 내가 아쿠아5니까. 그렇죠. 자, 수적인 열쇠 때문에 차이니즈 타이페이 도망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도망갈 수 있을까요? 이누닉스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저승자한테 걸리면 못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 뒤에서 지금 사격 들어오는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뒤도 체크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베트남 그렇죠. 오. 베트남이 무너지면 중국이 쏴주면 한국팀에게 활로가 열리죠? 그렇죠! 네, 자, 밀크 누워 있습니다. 자, 지금 차이니 타이페이 쪽만 확실하게 견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오! 갑부이!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겁니다! 자, 중국의 선봉장을 자르는데 성공한대요! 네. 자, 이제 왼쪽, 오른쪽 지금 가릴 거 없이 다 밀어내고 있어요. 밀크에서 안 돼요! 여기서! 자, 아쿠아 자, 자, 5-3-3! AKM 3배율! 네! 피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밀크 조심해야 돼요. 자, 천천히 로키 천천히. 예, 지금 작전해야죠. 인서클 완료.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차이니즈 타이페이를 좀 의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수류탄 아까 빼고 넣었어요. 자, 밀크 선수에게 수류탄이 없어요. 한번 버틸 수는 있습니다. 아, 네. 비어. 자, 조금만 집착하게. 자, 연마탄 네? 뿌리면서 버텨야죠. 네. 밀크 선수의 그렇습니다. 뒤를 노리는 공격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쪽으로 지금 밀크가 누워 있거든요. 자, 지켜주기 위한 움직임들. 괜찮아요. 네. 아! 밀크! 아! 자, 영리하게 플레이하네요, 밀크. 네, 그래도 지금 이쪽에 다른 팀 선수가 있다는 정보를 획득을 했습니다. 네? 자, 로키! 자, 러시아와 실루엣? 태국 싸워야 돼요. 자, 발짝 소리가 소리 맞죠? 자, 근거리 파이팅, 네? 인파이팅. 아, 자, 아, 뛰자. 베트남 있긴 한데요. 급습을 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봐야 돼요. 지금 점프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네. 자,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둘이 움직입니다. 아, 지금 너무 내복이라서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보네. 위험합니다. 이거 지금 계속 의심해야 돼요. 앞에 적이 있다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 수류탄 6개나 있거든요. 의심되는 지역에 수류탄 뿌리고 하는 것도 좋아요. 아, 베트남에 이쪽 지금 가 들어왔어요. 아, 이거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 높이. 이노릭스! 이노릭스! 집착하게! 안 돼요! 아! 잘했습니다.